안녕하세요 여러분, 예감뮤직입니다. 예감뮤직의 류모룡, 김지현, 강유.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시소타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, 우리 시소타기를 마치 한국에 계신 우리 강유 프로듀서님,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그 105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좋다. 네,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밖에 다 못 나가시고 많이 힘드신데 오늘 조금 신나는 음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리베라 탱고라는 곡이죠. 다라라라라란 다라라라라라란 춤이 연상되는 그 잠깐 멜로디 한번 좀 네. 여기까지만 하면 알 거야 아마. 네, 네, 그죠? 네. 그래서 이 곡은 원래 가사가 없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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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어떻게 편곡을 의뢰받았을 때 어떻게 이 가사를 생각하게 됐어요? 그 사실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. 그 인터넷에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보다가 나루호도? 나루호도? 그렇구나. 사인 이제 유명한 여류신이 쓴 시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제목이 매 순간마다 라고 뭐 일단 번역할 수 있겠는데 Anytime 네. 저거를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 노래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. 네. 근데 정말 연주곡인데 이 가사를 붙이면 좀 연주곡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. 원래부터 있었던 가사와 이 멜로디가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잘 맞는지. 네,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시고 많이 힘드시기라는 생각이 들지만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직업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 좀 더 신나는 엔돌핀을 좀 네. 뭐죠? 뽀뽀! 네. 리베라 탱고 노래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하지만은 또 저희 음악으로 또 힘내시고 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
아주 멋진 음악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예감뮤직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알람 설정. 또 뵙겠습니다.